2017년 3월에 이스타항공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김태년 의원, 다른 국회의원 등이 전방위로 특정인을 부탁해서 임명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재판에서 진술한 거 맞죠? 예. 네. 김태년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지낸 분입니다. 자, 이 진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나온 거죠? 그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. 아니,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.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렇다면은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군요. 네. 네. 재판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진술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 부실 수사라든지 봐주기 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.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. 그 철저하게 전주지검이 수사를 해서 구속 기소를 하였고,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달리 고발이 됐고 검찰을 통해 다시 경찰로 이송되어서 좀 수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검찰 수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졌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이 뭐 신경의 변화라든지 그렇게 유추하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수사는 철저하게 했다는 말씀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수사는 철저하게 했습니다. 네. 그렇다면은 김태년 의원 조사하셨습니까? 했습니까? 아닙니다. 왜 안 했습니까? 이상직 의원이 신경 변화 등으로 아주 중요한 진술을 했는데 저기 나오는 김태년 의원 조사 안 했습니까?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채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저 이상직 의원의 진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? 당사자의 진술인데.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정황상 나온 진술이고 재판은 청구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은 재판에서 나온 진술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까? 아니, 김태년 의원 등이 부탁해서 이스타항공 대표를 임명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김태년 의원 조사 안 했어요? 수사 안 했습니까? 뭐 입건이나 무슨 어떤 그런 조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아직은 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? 예, 예. 그럼 다른 국회의원도 조사 안 했겠네요?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당사자가 재판에서 뒤늦게 김태년 의원, 국회의원 등이 전방위로 부탁했다는 진술을 했는데도 여기 등장하는 분들을 조사를 안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타항공 사건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겠느냐, 이런 비판을 이거는 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조사라는 것은 이제 수사 단서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유효권과 대상이 됐을 때 하는 것이 무작정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. 의원님. 네. 저거 한번 보세요. 지금 조사 안 하셨다고 한다면은 상식적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, 사람들이. 그렇죠? 자, 이상직 의원 재판에서는 또 다른 중량감 있는 여당의 인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. 원내대표까지 지낸 이강래 전 의원입니다. 이스타항공 주식은 만 원대였는데 이것을 1만 주를 5분의 1 가격인 2,100원씩에 샀다. 이런 거예요. 그런데 이것을 진술한 사람은 이스타항공의 부사장이고 이강래 전 의원이 국회의원하고 원내대표 시절에 보좌관을 했던 분입니다. 이분이 이강래 전 의원의 동생 대신에 차명으로 만 주를 시세보다 5분의 1값, 헐값으로 샀다는 거예요. 이것도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거죠. 그리고 증언한 사람의 신원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틀림없는 것 아니겠냐,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강래 전 의원 동생 조사했습니까? 그 부분은 우리 그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 매도 사건 수사 때 수사가 다 된 부분이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,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 중에 있고,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했죠? 그분은 충분히 수사를 다 했습니다. 안 하셨죠? 네. 이강래 전 의원 동생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다면 이강래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상직 의원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타항공 직원 600명이 무더기로 정리해고됐고
이 사람들이 밀린 임금, 퇴직금 받지 못한 규모가 600억 원입니다. 600억 원. 네. 그런데도 이상직 의원이 나는 불사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. 아마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, 아마도 이분이 믿는 구석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일 것입니다. 지검장님, 이 사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?